샬롬. 네. 아,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피곤한 사람도 있고 또잘 보낸 사람도 있고 설에 용돈 많이 받았어요? 아, 설에 용돈을 많이 못 받으면 설거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설거지. 네. 근데 여기는 다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70인의 전도대가 나오죠. 70인의 전도대는 어땠어요? 축제 분위기였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쁨을 막 표현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죠. 70인의 전도대는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보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셨나요? 그렇지 않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고, 복음을 전할 때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랑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어땠을까요? 기쁘셨겠죠, 그죠?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기뻐하는 제자들 보고 기쁘지 않을 예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좀 전에 읽었으니까 기억하시겠죠? 너희가 귀신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자랑하려고 이렇게 나갔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자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귀신을 보고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렇게 행했던 거예요, 그죠? 얼마나 뿌듯하고 기뻤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것이 너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누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힘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셨죠? 누가 주신 건지 우리가 까먹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제가 작년에 인도 선교를 갔다 온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길게 하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오늘 제자들과 같은 케이스가 제가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네가 그때 그랬어.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청년부 때 사랑하는 우리 그 형제들과 함께 또 자매들도 있었어요. 같이 당뇨성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 저녁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인도가 어떤 땅인지 아시죠? 우상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예요. 그 각종 신들, 신도교의 발상지, 불교의 발상지, 가면 너무나 큰 그런 신전들도 있어요. 가면 피비린내가 난다는 거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기 전에 준비를 단단히 했어요. 저녁마다 모여서 그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또 현지 선교사님,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로수종 로수길 목사님, 인도 현지 분인데 한국에 와서 복음을 신학을 공부하시고 선교하시는 그분한테 어떤 거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또 찬양, 저희 찬양을 잘 못했는데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이런 찬양 알아요? 예수 이름, 그때 그 찬양이 제일 핫한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에 맞춰서 율동도 준비하고, 율동을 5개 정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만 하면 지겨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비행기 표를 끊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스케줄을 짜고 이렇게 하는 많은 노력들을 거쳐서 드디어 인도 땅에 갔어요. 인도 땅에 가는데 그때가 7월 말이었어요. 갔는데 비릿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가면 그런 냄새가 나요.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어떤 냄새가 나는지 알아요? 김치 냄새가 난다고 해요. 마늘 냄새. 외국 사람들이 우리끼리는 잘 몰라요. 거기 있으면. 근데 그런 냄새가 나는데 제가 가보니까 비릿한 그런 어떤 그 피냄새 같은 것, 그리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좀 혼탁한, 그래서 좀 연약한 우리 지체들 같은 경우에 눌려가지고 밥을 못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지체들도 있었어요. 근데 첫날 말씀을 증거했어요. 제가 이야기했 세 명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하고 그 당시 신학교 다니는 그 대학원생 한 명하고 인도 선교사로 자원한 제 친구 한 명하고 이렇게 세 명이서 말씀을 전했는데 수천 명이 회심했어요. 그냥 모인 게 아니라 예수님 믿겠다고 결신한 그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는 너무 기뻤죠.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자랑했어요. 예수님 너무 기뻐요. 이 땅에서 그렇게 복음이 전거되고 이렇게 할 줄 몰랐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 아마 제가 평생 그 복음 전할 사람을 다 전도했을 정도로 너무 많이 했고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제가 이제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들을 이야기했죠. 그죠? 그때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도 좀 했어요. 예수님 칭찬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죠?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헤롯이 두 살 이하의 어린이를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평범한 일상으로 30년을 사시다가 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핍박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거예요. 그래서 뭘 열어주셨나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죠. 그게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죠.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셨는데 그걸 저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물론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제가 좀 했어요. 우리는 한 게 사실 별거 없던 건데 그렇게 또 교만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준비도 하나님께서 다 하셨더라고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이렇게 뭐 율동 제가 잘 못하는데 지금 해볼까요? 그 율동을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제 친구들 중에서 그렇게 잘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그걸 하면서 했던 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준비를 다 했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런 분을 연결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했던 게 뭐냐면 제가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가 혼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는데 우연히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방언을 주셨어요. 저는 뜻도 모르고 계속 방언을 했고 그게 좋아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제가 어떻게 쓰였다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었나요? 제가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배 밑에 내려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섬을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였거든요. 복음이 한 번도 전파되지 않은 곳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가는 과정에 2시간 정도 배 밑에서 이동하는 거리가 있었는데 저보고 그런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이제 디젤 기관이기 때문에 그 냄새가 좀 매캐하게 올라와요. 근데 그 속에서 기도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 혼자서 기도를 하고 또 지나니까 다른 친구들이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 칼을 들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를 해치려고 하던 그 무슬림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그러한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했다는 게 좀 자랑스러웠죠, 사실은. 옛날에 이야기 좀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기도한 거, 그거가 중요할까요?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 더 일을 하셨을까요? 사실은 우리는 제가 한 것은 그 통로의 역할만 한 거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형상을 보여주시고 했던 그런 일들이 누가 했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그것이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우리는 도구로만 사용되었던 거죠. 실제로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황정민이란 배우 아시나요? 제가 너무 나이 든 티를 내나요? 황정민. 들어보셨나요? 네. 국제시장. 들어보셨죠, 그죠? 그 다음에, 베테랑, 조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좀 나이가 많은 영화인가요? 베테랑 이런 영화를 통해서 천만 배우로 유명한 그 배우인데, 그 배우가 굉장히 그 특이한 수상소감을 남겼어요. 어떤 수상소감 남긴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시나리오를 써서 준비를 했고, 감독님과 스태프들이 이 영화를 잘 준비해 주셨는데, 저는 밥숟가락만 올려서 그 밥을 맛있게 먹었을 뿐인데,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실 제가 황정민은 사실 정말 그 천만 배우고 중요한 배우예요. 근데 저는 정말 황정민처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밥상을 다 차려 주신 거예요. 그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셨는데, 저는 밥상을 그냥 차려주신 것을 맛있게 먹었고, 그 은혜 가운데 정말 귀한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조금 했죠, 예수님. 이런 어떤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한게 아니라 기뻐하는 거 좋아. 너무 기특해. 그렇지만, 내가 한 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열어주신 이 길이 얼마나 귀한지를 너희가 깨달아라. 이걸 말씀해 주고 싶었다는 게첫 번째 이야기예요. 제가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이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는데, 동영상이 준비되는 대로 한번 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y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ple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Láďo! Láďo!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other from America.사랑이 좀 느껴지나요? 여러분 중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못태 신앙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잘 느껴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저 다리에 깔려서 죽은 어린아이처럼 죽은 거예요. 이게 아무렇지 않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는 철도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 희생과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당연한 거죠? 이게 전부예요. 우리에게 주셨던 이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평생 누리고 살아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하찮게 느껴지고 시원찮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죠?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일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런 그 피값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천국을 소유한 백성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세상의 어떤 귀한 것으로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돼지 2천 마리 얼마였죠? 10억?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10억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지구 하나, 우주 하나, 강남의 땅 한 평도 얼마 굉장히 커져 오죠. 근데 우주, 지구 하나도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구 하나, 은하계 하나보다 더 귀한 그런 가치가 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아빠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그 기차를 보면서 절규하다가 마지막에 그 마약에 중독된 여자가 가정을 꾸려서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가 질투를 했나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렇게 아우 너무 멋있었어요. 저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은데 너무 멋있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모션뿐만 아니라 뭐 정말 춤을 추면서 돼지를 잡고 소를 잡고 하나님께 돼지는 안 잡으실 것 같긴 해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명이 기쁨에 넘쳐 돌아와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대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그전과를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권세를 주었으니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갑자기 말씀 그대로 띄워놓으시면 좋겠고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좀 생뚱맞죠, 그죠? 너무 기뻐가지고 귀신들도 우리에게 떨고 복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좀 이상한 말씀 아니신가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뱀의 머리를 밟는 거예요. 뱀이 뭐예요? 사탄의 머리를 밟아서 영원한 권세를 취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래와 현재가 하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하실 때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 내가 뱀과 증과를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할 수 있었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되네? 막 그러면서 놀랐을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어진다면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무슨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했던 게 아니죠, 그죠? 75세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냥. 근데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이렇게 믿었다, 믿었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 연약한 믿음, 그것을 통해서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탄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악한 영들을 우습게 생각하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으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어느로우신 뜻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이제? 좀 될 거예요, 그죠? 귀신들이 복종하는 거, 이거는 정말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시험 한번 잘 보거나, 뭐, 대학에 잘 가거나, 이것은 정말 사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에 비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Already, but not yet.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좀 어렵나요? 영어를 뭐 다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죠?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걸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너희가 천국의 백성이 된 것, 이게 제일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하냐면 예수님 자신보다 더 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이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시기까지 그렇게 하신 그 사랑,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쁨으로 충만하시다는 거,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네요, 지금.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네, 퀴즈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속도가 중요해요. 순발력이 중요해요. 70인의 전도대가 기뻐했던 이유는? 1. 자, 다 나오죠, 뭔지? 안 나와요? 불러줄까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2.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복종하여. 70명의 마음을 알기는 어렵다. 밥숟가락을 올릴 수 있어서. 네, 다음 눌러주시고요. 네, 2번. 기뻐하는 70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1.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2. 2000년 전의 말씀이라 잘 모르겠다. 3. 번개가 번쩍하면 깜짝 놀랄 수 있다. 4. 이것이 너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다. 네. 속은 사람도 있네요. 네. 3번. 설교자가 성공적인 인도 선교를 통해 깨달은 것은? 1. 전도를 하려면 말솜씨가 좋아야 한다. 2.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3.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루셨다. 4. 인도 선교를 하지 않아서 모른다. 네. 네. 다음 넘어가 주시고요. 동영상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왜 죽일 수밖에 없었나? 1. 아들이 미워서. 2. 기차에 탄 사람을 살리기 위해. 3. 깜빡 실수로. 4. 딴 생각을 하다가. 네. 안 돼? 네. 아, 실수로 한 사람은 아니죠. 5번. 동영상 마지막에서 아버지가 기뻐했던 이유는? 1. 죽을 뻔했던 여자의 행복한 모습에 보람을 느껴서. 2. 아들이 보고파서. 3. 슬프지만 이를 악물고 기쁜 척했다. 4. 아버지가 조울증에 걸려서. 네. 네, 재밌게 하셨나요? 오, 예, 주원이. 오늘은 1등부터 6등까지니까 코치님 나중에 선물 잘 나눠주세요. 네. 네, 이제 말씀에 결론을 내리고 설교를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아까는 첫 번째는 교만하지 말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더 큰 기쁨의 원인이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죠. 그것이 무엇인지 대충 답이 나왔죠. 그죠? 뭐였나요?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그죠?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다른 이야기가 조금 더 있어요. 한번 더 살펴볼까요? 다니엘서 12장 3, 4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준비되는 대로 다니엘서 12장 3,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이 빛게 빛나는 것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이끄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너 다니엘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길을 엄밀하게 덮어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 참된 말씀을 찾아서 이리저리로 빨리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많이 들어봤죠, 그죠? 처음 들어본 사람 있나요? 네. 처음 들어봐도 좋아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권세와 능력을 주신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고 증거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친구들도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는 그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고 싶지 않아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냐고요? 그 아버지처럼 아들을 잃었지만, 여러분 아들 잃을 아들 없잖아요, 그죠? 그 마약 중독됐던 여자를 보고 그 기뻐했던 그 기쁨,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뭐 복음 사역이 이렇게 안 전해도 돼요. 그냥 친구들 손잡고 교회에서 우리 재밌는 거 하는데 가볼래?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설교 말씀이 끝난 후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거는 설교 예배 후에 잠깐 설명을 할 거고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서울대를 가거나 아니면 뭐 반에서 1등을 하거나 그것도 물론 기쁘죠. 그보다 더 기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 구원자와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 주님 하잖아요. 그 주님이 되는 것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백성, 천국 백성 되는 게 제일 기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나요? 아니죠. 여러분의 친구들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기쁨도 되지만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네. 김원석 어린이만 대답했는데요. 네, 다른. 네. 네,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가장 값진 것, 그것에 1억만 배가 더 귀하고 비싼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영혼들 옆으로 둘러서 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오늘은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먼저 드릴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예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한 영혼 영혼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친구들도 있고 하나님을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모르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은혜와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희들 구원하여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감격을 아버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늘 기쁘고 늘 감사한 우리 파워웨이브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것을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 있습니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누리게 하지 말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구원을 온전히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만 누릴 수 없어서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성령께서 파워웨이브 친구들에게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각양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을 저희가 누려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부담이고 짐이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담이 됩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영혼들에게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허감의 세력들에게 묶여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나사를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어둠의 약한 영들은 떠나갈 지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우리 파워웨이브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저만 만나게 하여 주시지 마시고 사랑하는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바로 지금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증거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밤하늘에 아름답게 빛나는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오른대로 돌아가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